안녕하세요. 금빛테디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장착할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PDB, 파워 디스트리뷰션 보드, 요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서 이어갈 겁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구독해 주시면, 제가 카메라도 장만하고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속기들이죠. 변속기, 이제 4인원 변속기, 20A짜리, 40A짜리, 요건 20A짜리 개별 변속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세 개가 PDB라는 겁니다. 파워 디스트리뷰션 보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배터리로부터서 전원을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여기 XT60 커넥터가 보이시죠?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5V, 9V, 10V 이렇게 다양하게 전원들을 필요한 부분에 공급해 줄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런 쪽을 통해서 전원을 변속기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 변속기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PDB가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4인원 변속기를 쓰는 경우는 배터리를 여기다 직접 물려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PDB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PDB를 사용하지 않고 4인원 변속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때는 5V 전압이 좀 부족한 경우가 좀 있어요. 5V 전압이 부족하거나 12V 전압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별도의 이런 BEC라는 회로를 사용합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12V 혹은 5V로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를 왜 쓰냐 하면 카메라나 영상 통신기, 기타 모듈들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써요. 얘를 어디다 연결하냐면 여기 4인원 변속기에 여기 전원선 연결하는 이 부분에 배터리 연결하는 이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인원 변속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BEC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거 모양을 한번 보시죠. BEC. 이 BEC가 뭐냐고 하면 배터리 엘리미네이션 서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전원을 뭐 이렇게 낮춰준다는 뭐 그런 의미죠. 얘가 요렇게 보면 얘랑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PDB에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V, 12V의 전원을 넣을 수 있게 PDB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텍사의 이제 신형 PDB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전압을 강압시켜가지고 전류값도 안정화시켜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있고 10V, 그 다음에 5V. 전원을 빼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또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배터리 전원을 그대로 넣어주는 기능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고요. 요 부분은 잘 보시면 얘가 뭐냐면 전류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볼트라고 부르는 전압이 있고 암페어라고 부르는 전류가 있어요. 걔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가고 오가는지를 이게 체크해주는 센서예요. 이게 달려 있으면은 전류 소모량 같은 것들 혹은 출력 같은 것들을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보드를 선택하시면 PDB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그 4인원 변속기와 이렇게 플라이트 컨트롤러죠. 플라이트 컨트롤러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개별 변속기를 쓸 때는 이렇게 PDB와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는 잠깐 제껴놓고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뭐냐? 말 그대로 비행 제어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날때 얼마만큼의 각도로 이렇게 날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날고 이런 것들, 모터가 얼마만큼 회전하고 또 이제 얼마만큼 기체가 기울어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이제 보드, 메인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완구형에 쓰이는 올인원 보드고요. 여기는 이제 뭐 수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뭐 완구형이고 그래서 근데 우리 레이싱에서 이런 거안 쓰니까 치우고 그리고 소형 1셀, 2셀 레이싱 기체들에 사용할 수 있는 특히 브러시드 모터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죠. 이런 종류의 브러시드 모터 이렇게 브러시가 있는 모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미니 F3 미니 FC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저는 비슷한 뭐 회로들이 보이죠. 회로 모양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만 계세요. 온 레이싱 드론에서는 이렇게 작은 거안 쓰고 큰거 씁니다. 이렇게 큰거 씁니다. 보통 35mm 홀 사이즈, 홀과 홀 간격이 30mm 정도 되는 이런 거 써요. 이거는 구형 CC3D 구형 F3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얘는 보시면 여기 보이면 USB도 구형이죠. 마이크로 핀 이런 거 쓰죠. 지금 이런 거안 씁니다. 던지고요.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옴니버스 F4 SD 버전, SD 버전 말 그대로 SD 메모리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얘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커넥터들 연결할 수 있고 여기에 USB, 마이크로 USB 연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이제 납땜하는 자리들이 있죠. 포트라고 저희 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커넥터도 역시 포트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요 칩셋이 뭐냐면 여기 OSD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고글이나 모니터로 볼수 있도록 이 정보를 영상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니터에서 메뉴 설정하는 것도 이런 칩셋이 들어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래픽으로 이렇게 메뉴에서 밝기 조정하거나 그런 것들도 요런 칩셋을 써서 이렇게 정보를 표시하고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옴니버스 F4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커넥터들이 막 달려있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걸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빼놓고 자 이렇게 포트가 많이 있고 눈에 이렇게 정보들이 잘 표시되어 있는 이 제품은 마텍의 F405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F405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실 텐데 이 F405가 이 칩셋이에요. 여기 잘안 보이시겠죠? 이게 ARM2 뭐 SM STM 뭐 어쩌고 32뭐 F405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세서를 말하는 거고요. 이 프로세서가 탑재된 플라이트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옴니버스 F4 랑 비슷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아이고. 손이 막 떨립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이제 그 메인 프로세서가 있고 OSD가 있고 또 아까처럼 그 비행 로그를 저장하는 여기 그 SD 카드 슬롯이 있고 그다음에 전원 부분들 컨트롤러 하는 게 있고 요 커넥터가 있는데 요 커넥터가 요 PDB랑 이렇게 케이블로 딱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얘랑은 이제 뭐 브라더 형제 제품 같은 겁니다. 이제 같은 마텍 제품인데 요거는 그런 게 없죠. 요건 다 납땜해서 연결해야 되는 거고 요건 좀더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요걸로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형태가 다른데 이거 빨갛고 번쩍번쩍하고 예쁘죠. 이거는 포트니 F4라는 퓨듀스사의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얘도 OS 달려 있는 버전이고요. 역시 여기 이제 비슷한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납땜을 해서 이제 변속기도 연결하고 수신기도 연결하고 그리고 뭐 영상 통신기도 연결을 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얘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뭐냐면 펌웨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올렸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레이싱용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제 시합용으로 출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 달고 1등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지만, 운을 설명해,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얘가 적합하지 않고 잘안 보이고, 그래서 얘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 빼놓고, 앞으로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PDB 두 가지를 마텍 제품으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마텍은 PDB가 워낙에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스트로라든지 뭐 여러 벡터라든지 여러 제품들에게 이 마텍 PDB가 사용되고 있어요. 안정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플라이트 컨트롤러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텍 제품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마텍의 F405 OSD 버전,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마텍의, 여기 뒤에 뒤집어 보겠습니다. F-Servo 6S 요 버전,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요런 포트들, 그러니까 요 이렇게 납땜을 하는 요런 포트들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분 이상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루즈해지고, 저도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더운 영상을 올리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